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매물은 영남이공대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작고 관리하기 편한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매물은 영남이공대학과 대구 대표병원인 영남대학교 병원을 같이 끼고 있는 건물로 대구 신안구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학생과 일반 수요층 그리고 병원 종사자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임대 특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남쪽 방향이죠. 잠시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향으로 280m 거리에 남도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부터 현충로역까지 앞산 전보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건물들이 이제 멸실이 되면 오늘 건물은 또 자연스럽게 지가가 상승할 거고 공급 부족 현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설명드리자면 1층은 상가 하나와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투룸 한 가구에 쓰리룸 한 가구, 3층 역시 투룸 한 가구에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층은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건물 외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층과 이제 2층까지는 대리석으로 양면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과 4층은 그래뉴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며 5층 부분에는 직급 판넬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동쪽이죠. 동편으로 보시면은 바로 영남이공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것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 바로 안쪽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남대학교 병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종사자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 수요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애견샵으로 입점이 이제 벌써부터 되어 있고요. 주차는 상가 앞쪽에 2대, 그리고 건물 좌측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2대가 될 수 있도록 총 4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 보시면은 인도 블록으로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주차 층고 쪽에 보시면은 SMC 설치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 바로 밑으로 보시면은 일렬로 에어컨 이렇게 가지런하게 설치를 굉장히 잘 해 놓으셨습니다. 건물 이제 동쪽이죠. 동쪽으로는 이제 6m, 그리고 북쪽으로는 4m 이렇게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실내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자, 건물 실내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8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현관 공간이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 가구 구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투룸 한 가구와 쓰리룸 한 가구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에 이제 타일이 아니고 파벽돌 사용하셔서 타일 깨짐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집입니다. 자, 3층 역시 동일합니다. 3층에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총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4층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실내 들어서면 좌측편으로 화이트톤에 깔끔한 신발장 3칸짜리로 잘 되어 있고요. 3연동 중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발장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복층 올라가는 계단 넓게 잘 빠져 있고요. 복층은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거실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바닥에 햇빛 굉장히 잘 도는 걸 이제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지대가 이제 조금 높은 쪽에 있습니다. 앞산 전망이 굉장히 잘 나오고 앞에 막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쪽 아트월 쪽하고 바닥 쪽에 보시면 전체 폴리싱 타일 이렇게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 보시면은 실링 팬으로 공기 순환도 잘 되게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대면형 싱크대가 이렇게 D자로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호불호 안 갈리게끔 인테리어를 신경 써서 굉장히 잘 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건물 역시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일반 벽지가 아닌 페인팅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걸레바지 쪽이죠. 이렇게 아크릴로 깔끔하게 시공 마무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이제 1층에 들어오는 현관에도 CCTV가 8채널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인 세대 안쪽에서
사각지대 없이 구석구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유소대 거실 한쪽으로도 CCTV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톤 싱크대 이렇게 D자 형태로 잘 되어 있고요. 인덕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에 후드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개수대, 굉장히 넓은 개수대 있고 환기창 잘 빠져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 두 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두 칸 미리 이제 빼 놓으셨고요. 자,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역시 전체적인 화이트 톤으로 어떤 가구가 배치되더라도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잘 해 놓으셨어요. 자, 한쪽 벽면으로 보시면은 붙박이장 미리 설치를 잘 해 놓으셨고 안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 굉장히 좋고요. 자, 안방 부부 욕실이죠. 부부 욕실도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 환기창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나오면 이제 우측으로 부부 욕실이죠. 한쪽 벽면으로 보시면은 샤워부스 효과 나게끔 따로 샤워기가 마련되어 있고 환기창 잘 빠져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빨래 건조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베란다 겸 이제 세탁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공간 구성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주방 옆으로 또 중간방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요즘 집들은 굉장히 환하게 이제 잘 지어서 그런지 이쪽 방향도 북쪽 방향인데 반사광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폴리시 타일 바닥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복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공간도 나무로 굉장히 따뜻하게 포근한 느낌 들도록 이렇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고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다른 집보다 훨씬 완만하면서 안전한 느낌이 이제 드는 그런 복층 계단이고요. 자, 복층 올라서면은 바로 또 싱크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싱크대 우측으로 보시면은 2층 복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 들어가는 문도 이중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공간 이제 수납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복층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 안쪽에 보시면은 또 다른 방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 공간에도 평수로 이제 환산하면은 약 25평 정도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방이고요. 자, 복층에도 보시면은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라스 쪽으로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뒤 막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 집에서 북쪽 방향인데 저쪽으로 가시면 이제 중앙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바늘땅 여기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영남대학교 병원 건물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영남이공대학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벤치 하나 마련해 두고 티타임 가지셔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태양광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전기세 절약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저는 다시 복층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복층 1층으로 내려왔고요. 오늘 건물 건축하신 분하고 저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10년 전부터 이분 집을 이제 여러 채 팔아드려 봤는데 하자가 잘 안 나타나는 게 이분의 이제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건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실 쪽 그리고 복층 테라스 부분 쪽 앞뒤 막힘 없이 동서남북으로 전혀 막힘 없이 확 터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건물 이쯤에서 매매 내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하나, 투룸 두 개, 쓰리룸 두 개, 주인세대 하나로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56제곱미터, 구단위로 47.2평, 건평 291제곱미터, 구단위로 88평, 사용승인 2021년 7월 23일 날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 6m 그리고 북 4m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 12억 5천, 융자 6억, 보증금 주인 세대까지 세를 놓았을 경우 3억 2천, 인수과 3억 3천, 월 수입 375만 원에 은행 이자 165만 원, 은행 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10만 원 나오는 내부입니다. 자, 오늘은 6가구로 이제 관리하기 편하고 주변 환경이 좋아서 공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나 매물 내놓으실 분들 무료로 촬영 가능하니까 매물 접수 많이 부탁드리고요. 머니TV는 대구에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을 다 찍을 때까지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관심 있는 건물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